야, 어디 뭐 이민 가냐? 다 필요한 거 들었어. 이 소중히 끌기나 해. 이거였어. 내 운명을 막는 거대한 바위! 야! 이건 이 몸값보다 비싼 거거든? 야, 죽을라고. 나 진짜 이해가 안 가. 네가 포토 담당이라니.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. 어? 이 알바 경험만 이 서른 가지가 넘어. 내 능력이 어디까지 되는지 알고 싶나? 아, 그럼 말해주고. 전혀 안 궁금하거든. 그나저나 너 출장 가서 헛소리 하지 마. 우리가 한 집에 사는 거 들통나면 그땐 진짜 내 손에 죽는다. 한 집에 사는 게 뭐가 어때서? 아, 괜히 서 팀장님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. 회사에 들키지 말아달란 말이야. 왜 대답을 안 해? 알았어, 알았다고. 출장 가서 처신 똑바로 하고 차 조심하고.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있잖아요, 아줌마. 그래, 당수가 같이 간다니까 좀 낫네. 아이고, 장사 준비 완료요. 아니, 너도 같이 가는 거냐? 출장을? 예, 아저씨. 제가 또 숨은 인재 아니겠습니까? 난 거기 혼자 가는 줄 알았네. 단수도 고생이 많겠네. 그 회사가 계약 직원은 아주 그냥 몸종같이 부리는. 늦겠다. 빨리 가자. 그럼 다녀오겠습니다.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? 아, 누가 보면 어디 멀리 가는 줄 알겠어요. 금방 다녀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.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, 조심해서 다녀와. 일 잘하고. 네. 야, 너 똑바로 해. 나 똑바로 해. 왜 그래, 일하러 가는 애한테. 걱정이 돼야 그러지. 아이고, 별 걱정을 다 한다. 출장을 뭐 에베레스트로 간대? 꽃산 간다는데 뭔 걱정을 해? 그 하필 왜 꽃산이여? 좋지 뭘. 가는 김에 고향도 둘러보고. 아무튼 이상해. 원래부터 이상했는데 요즘은 더 이상해 아주.